참외 이카 먹어볼까? 갑자기 꿀조합이 생각나. 시켰지. 맛있는 잠발라야 소스에 노릇노릇 스팸을 비벼먹는 스팸 치밥이지. 우사운드. 진짜 오랜만인데 진짜 맛있어요.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어. 이 껍데기, 이 껍데기가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면서 쫀득쫀득하면서 이 불맛, 그리고 그 양념이 잘 배어있어서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와, 오랜만에 먹었더니 진짜 만족도 200%. 엄청 따가운데 아주 개운 깔끔합니다. 와, 진짜 얘는 혼자 가끔 사치 부리고 싶을 때 시켜 먹으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편의점에서 잠발라야 닭다리인가? 그거 3,900원짜리 사다 먹었거든요? 3,900원에 닭다리 하나를 먹는다고 보면 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잠깐만, 4,000원. 4개 먹으면 16,000원. 얘는 18,500원. 별 차이 없네요. 이제 드디어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스팸치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걸 떠올렸을 때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. 왠지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아요? 그래서 요거는 스팸 한 통, 요만한 거 200g짜리 한 통 이렇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딱 잘라가지고 볶아가지고 밥 위에 올린 상태입니다. 요 상태에서 자메이카 양념을 아니 이거 자메이카는 진짜 딱 1인분인가 봐요. 이거 양념 막 긁어모은 거거든요. 딱 밥 한 공기 정도 분량이 이렇게 나오네요.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? 냄새 뭐 끝내주고 이거네. 와. 와, 진짜 잘 어울린다. 이거 짠데 살짝 달달하잖아요. 그래서 진짜 잘 어울려요. 아니, 이 자메이카 소스랑 스팸이랑 진짜 대박 잘 어울리네. 원래 약간 스팸은 짠맛으로 먹잖아요. 그죠? 근데 와, 이건 진짜
단무지도 같이 먹어볼까? 아, 치킨무도 같이 먹어볼까? 딱 해서 혼자 스팸인 척 껴있어.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치킨무 맛이 엄청 세네. 얘가 진짜 스팸 다 치워버리고 자메이카 치워버리고 혼자만 미친 존재감을 막 발휘하고 있어. 얘 맛밖에 안 나. 와, 대단한 치킨무네. 짠데 엄청 맛있습니다. 이거 강력 추천.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시키면 이렇게 꼭 해드셔보세요. 다음에는 한번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먹어봐야 되겠어. 맛있으면 진짜. 와, 스팸 진짜 누가 보면 PPL인 줄. 여기 얘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아까 그것만 있으면 스팸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 스팸이에요!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들 스팸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. 아, 참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, 구독 버튼이 이렇게 있고 옆에 종 모양이 있는데 이걸 한번 톡 해주면 종에다가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요 표시가 생겨요. 요 표시가 생겨야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을 주고, 이 표시가 없으면은 가끔 랜덤하게 알람이 가고. 그래서 꼭 그 종도 같이 클릭해주세요.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알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이런 분들, 종이 띨랭띨랭 하는 요 표시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